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고 우리 좀 예배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가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또 한번 맛볼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육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일이 자자시기를 많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주님을 영화로이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선자리에서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위에 계신 주님을 한 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며 예배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온전히 토로하며 주님께 토해놓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성령님 주시는 그 치유함 성령님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 가운데 가하는 하나님 이 시간 그 귀한 시간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높아지는 주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온전히 송축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높아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은혜 가운데 오르시면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르만져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에서 들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그 말씀 성령님 주시는 마음들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주께 나아가는 무릎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그 은혜를 온전히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주의 이름 높임 받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시간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약함, 우리의 약함,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 벌거벗은 내 모습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 상한 심령들 모두 회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부르짖는 심령되어 이 시간 주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십자가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아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앙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튼튼히 들어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평생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배우나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 성도님들만 한번 내 평생 내 영혼아
합심하며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온전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 시간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그 선하고 귀한 일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심령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호흡이 닿는 날 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주 앞에 기뻐 뛰며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 다해, 우리의 호흡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금요일 앞과 찬양단, 또 여기 예배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냐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은 주님,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주님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이 거룩한 예배를, 이 거룩한 기도, 이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파 기도해 예배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이 시간과 이 장소와 또 우리의 예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이곳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일 아파 찬양단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의 달란트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그 목소리로, 그 은사로, 그 재능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와 주의 성도들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 역사 감당케 해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함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황성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특별히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처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시는, 찬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니까요, 한 번의 예배도, 한 곡의 찬양도, 한 번의 기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교회가 사는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공서연 전사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의 힘묻은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영혼의 때에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믿음과 함께 받아주시고 기도와 함께 받아주시며 오늘 여기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 문을 열어주신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에 그 기도의 예배에 찬양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한국 교회의 전성기는 바로 기도의 전성기와 일치합니다. 대구 신흥교회의 전성기 역시 기도의 전성기와 일치합니다. 영적 전성기에는 매일 기도, 새벽 기도, 통성 기도, 성전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철야 기도, 산상 기도가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의 불길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침체는 곧 신앙의 침체요, 그리고 교회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유럽에 일어났던 그 교회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지금 쇠퇴해가고 있는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부흥하기 위해서 과거 선조들의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영적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파야 할 우물, 과거에 물이 나오던 우물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막혀있는 우물이 무엇인가?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마을 한구석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은 파면 팔수록 우물, 물을 길어 올리면 길어 올수록 계속해서 맑은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향을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그 마을에 고향에 가보니 우물이 막혀져 있어요. 왜요? 더 이상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지 않으니까, 물을 뜨지 않으니까 그냥 우물이 그냥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파야 할 우물, 그것은 기도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팔 때 쇠퇴하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에 기도의 눈물이 차야 성도가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침체, 우리나라 70년, 80년, 그렇죠?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도 성장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1900년대가 마무리되고 2000년이 넘어오면서 뭐 이제 뭐 3만 달러 시대가 오면서 이제 정체기가 오고 쇠퇴기가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역시 기도도 역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침체에 이 기도의 변질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그저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단지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우리의 요구, 요청을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새로운 눈뜸,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늘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 없이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더취 시츠는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을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 기도의 핵심은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에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실까? 아,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일상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뜻을 정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다니엘은 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지켜보는 한낮에 하루 세 번씩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기도하는 줄 다 알아요? 왜요? 다니엘이 거하는 그 윗방은 창문이 열리고요
거기서 감사하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아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막 책망하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고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대낮에 창문 열고 나 기도합니다. 다 알고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대적들의 감시가 소홀한 새벽이나 한밤중이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낮에 게다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는 하루 세 번씩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30일이에요. 한 달이죠. 그러면 이 기간에는 기도하지만 안 하는 척하고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척하고 그렇게 30일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문,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살았던 이 구약의 시대,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도와 그 규칙, 율법 안에서만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그 시간에 성도들이 밖에서 기도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아비야 반열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성전에 들어가서 제비 뽑혀서 그 직무를 감당해요. 그 성전 안에서 들어갈 때 여러분 밖에서 성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그 시간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성전에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려요.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지금은 오전 9시,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 제9시, 지금은 오후 3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문이 열려질 때 오전 9시 30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의 문이 닫혀지는 오후 3시 9시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한복판의 시간 성전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12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에 성전문을 여는 그 시간 오전 9시 제3시, 성전의 문이 닫혀지는 오후 3시 제9시, 그리고 성전문이 열려있는 6시 낮 12시 정오 12시,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대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금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향이 피어지고 그 향연,
향의 향기가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매일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그 시간 그 향이 올라가는 시간 그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알라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도 시간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응답받는 이 기도 시간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하루 세 번의 시간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었지만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 세 번 기도하는 이것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업무가 있을 수 있겠죠. 회의가 있든지 중요한 일을 처리하든지 긴급한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쓰게 되고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80세가 넘습니다. 90세가 다 되어가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손해를 무릅쓰고 그리고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 조롱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한 그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그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니엘을 지켜주었고 그 기도가 다니엘을 높여주었고 그 기도가 다니엘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다니엘은 왜 기도 시간 이 시간을 일과 시간으로 잡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직장에서 뭐 하는 시간이죠? 일하는 시간이죠.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바쁜 일과의 시간.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시간을 기도하기에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개도진 집사님 직장에 출근했는데 오전 9시에 내가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기에 적합하십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마음이 있어도 안 되겠죠.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인데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새벽 시간이 아니고 저녁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이 바쁜 일과 시간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성전의 문이 열리는 9시 그리고 성전문이 닫히는 오후 3시 그리고 성전문이 열려져 있는 낮 12시에 그 바쁜 일과 시간 중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 일과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의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12시가 됐을 때 하늘이 깜깜해지고 예? 그리고 오후 3시 제9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오전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시간 오후 3시 예수님은 거룩한 산재물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에 제물로 달리셨고 그리고 성전의 문이 닫히는 그 시간에 온전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일상의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을 시작하는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산 제물이 되시는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는 가장 바쁘고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고 가장 일하기 좋고 업무가 집중되는 그 시간 6시간 안에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들을 하며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마무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새벽에 하고 한밤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한밤중에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밤중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눈을 뜨고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알람을 다시 맞췄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제가 알람을 다시 맞췄어요. 그 시간에 내가 교회에 있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심방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바로 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며 그 시간들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말씀 무슨 얘기일까요? 하루 세 번씩 시간을 정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졌던 다니엘의 삶이 그 누구에게도 흠이 없는 무결점한 그가 진짜 무결점에서 흠이 없어서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상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이 그 삶의 현장에서 아무 흠도 없고 결점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왜 바벨론의 신하들은 30일만 기도를 금지했을까? 한 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7절에 말씀해 보면 그 하번절에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 시간이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하게 한 게 아니죠. 며칠이에요? 30일이죠. 30일만 기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전에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이 30일만 금지하고자 하는 여기 마귀의 악한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만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교활한 작전이고 타협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나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타협안을 가지고 와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지금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에 있으니까 요거 마치고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중에 기도하러 가야지.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취업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십일조 하고 기도하면 돼. 지금 휴가 중이니까 1년에 한 번 휴가인데 뭐 먼저 휴가부터 즐기고 나중에 기도하지 뭐. 지금 고3이니까 대학부터 가고 고3 1년 여태까지 뭐 계속 주일 잘 지켰는데 뭐 1년 나중에 예배드리고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지금 코로나니까 정부에서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코로나 끝나면 예배드리지 뭐 코로나 끝나면 기도하지 뭐. 코로나 언제 끝나죠?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언제 우리 다시 밥 먹고 언제 우리 다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몸 피곤하니까 오늘 일주일 너무 열심히 살았어. 금요일 하루 뭐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그동안 정말 뼈빠지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진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주님 이제 좀 쉴게요. 예배도 그냥 주일만 지키고 기도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새벽 나가면 되죠 뭐. 우리가 운동 안 하면은요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적당히 미루고 적당히 타협을 해요. 그런데 그 추운 날씨라고 겨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면역력 약해지고 결국 질병 바이러스 오면 그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고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방어막이 되고 영적 면역력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쉬면 어떻게 돼요? 이 무기가 약해져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방어력이 약해져요. 방어막이, 보호막이 얇아지고 그냥 한번 치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만한 엄청난 그 댐도요 결국 뭐로 파괴됩니까?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하지 뭐 코로나만 참어 요 기간만 참으면 돼. 여러분, 영적 바이러스는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노리고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한 달만 쉬자. 이거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개막절 한 달 앞두고요 공도 안 던지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프리미어 선수들이 지금 개막전 한 달 앞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를 쉬고 운동을 쉬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달 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쉬고 국무총리 일 보고 뭐 좀 잘하면 되겠지. 여러분, 다니엘은 가운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타협하지 않았고 그 기도가 다니엘을 살렸고 그 기도가 다니엘을 높였고 그 기도가 다니엘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죠. 우리는 바벨론보다 더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순간 정신 못 차리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쓰러지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우리가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요 교묘하게 타협 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적절하게 신앙 지키며 믿음 지키며 적당히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이쯤 하면 되지 뭐, 이게 사탄의 마귀와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요 바쁜 일 때문에, 바쁜 일 이거 맞고 저거 맞고 이 바쁜 일 먼저 하고 저 바쁜 일 먼저 맞고 이거 맞고 저거 맞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가장 중요한 일, 해야 될 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전성기,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장 헌신된 성도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시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만. 그런데 부흥하고 나니까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 기도하신 분들이 자꾸 이곳저곳으로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가는,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건 마치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세속화, 안일함,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요 제한된 시간, 그게 율법이었고 그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최소한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 기회를, 그 시간들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그 기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로마의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하루 세 번이었어요. 한정된 시간. 그러나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에 거기서 기도를 지켜나가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고 기도하면서 업무 추진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바로 그 일상의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끈질기게 중단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소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역사들을 보고 누리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시간 드리고 몸을 드리며 거룩한 산재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왜 대낮에 한낮에 그렇게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왜 세 번이었을까? 왜 그 30일 참지 못하고 중단 없이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이 성소가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시대에 다시 기도의 부흥을 원하시는, 다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상에서 삶의 현장을 성소로 드리고 거기 거룩한 산재물로 기도의 제물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가 함께해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기도를 좀 여러분 중간중간 제가 기도의 제목들만 드리면서 계속해서 중단 없이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정말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늘 문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그의 빛줄기 우리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이곳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의 예배와 기도의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시간을 정해서 하루 세 번씩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세 번씩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한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번제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향하여 드리는 그 거룩한 아버지 향해 아버지 그 연기와 함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 세 번씩 아버지 시간을 정하고 주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으로 거룩한 구별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주여 세속적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다시 우리 한번 기도의 영적 부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고 주님 아버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며 아버지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우리 대구시는 교회 더 이상 아버지 강도의 구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삶을 들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아버지 기도의 제단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이 영적 기도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다시 아버지의 기도를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은 아버지 하나님 적당하게 코로나 이 시간은 기도를 좀 쉬어도 돼 예배를 쉬어도 돼 고3 때는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야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야 취업하고 기도하면 돼 취업하고 나서 예배 드리면 돼 기도하면 아버지 시간이 없어 라고 아버지 마귀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은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휴가 중이니까 지금은 방학 중이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나 바쁘니까 지금 피곤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또 한밤중에도 우리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무시로 깨어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가 일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속한 아버지 그 처소에서 아버지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성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여 주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면서 주여 그렇게까지 이 코로나 속에도 예배해야 되냐고 이 코로나 중에도 기도해야 되냐고 좀 쉬었다 하자고 주님 마귀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주 이 쾌계와 실수를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예배의 제단 다시 무너진 기도의 제단들 기도의 시간들 아버지 기도의 열정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공동 기도문,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기도했었는데요, 요 우리 공동 기도문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선포하고 이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문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제약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이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담대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제약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계계와 술수 분열의 영 사상과 이데올로그로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아버지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는 이 아버지 안의 분열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보장하는 이 성경적 법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주여 국회에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회가 아버지 새로워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안의 국회의원들 모든 공무원들 아버지 교회와 학교와 아버지 모든 삶의 현장에 아버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아버지 사단의 계계와 실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 민족의 대통령으로 세우는 아버지 그 아버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표 귀중한 한 표를 아버지 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의 진리를 아버지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정말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살고 삶을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대통령 되어지고 그 거룩한 역사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좌우의 문설주와 아버지 인방에 발랐을 때 주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일터와 사업에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오미크론 바이러스 모든 변이의 바이러스를 하나님 우리의 과학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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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생명으로 주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한밤을 지켜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들 삼천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에 다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예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매일 기도 성전의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산상 기도 아버지 하나님 방언 기도 주님 아버지 모든 기도가 다시 합심하여 드려지는 만민이 거룩한 아버지 기도하는 거룩한 집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 다시 역사하여 주시고 하시려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의 아버지 동역자들 기도의 중보자들 아버지 이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갈멜산의 불을 다시 아버지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대구시는 그 재단 위에 부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모든 아버지 죄악들과 모든 더러움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정결해진 재단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영적 가뭄이 해결되어지는 아버지의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생명의 역사들이 아버지 거룩한 하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부흥의 불을 다시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다시 주시옵소서. 생명의 불을 다시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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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기도합니다. 대구 신흥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대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 우리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고요.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코로나 팬데믹 속에 경제 위기 속에 다시 회복과 또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들 여러분 우리 마음껏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한 주간에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실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초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찬양단 찬양으로 기도하고요.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정말 아버지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이 기도의 향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 나 음향하시는 하나님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무릎짓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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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대구시는 교회를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우리 대구시는 교회 아버지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아버지 삶의 예배 현장의 예배가 주여 다시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여러 영광과 사정 속에 믿음의 연약함 속에 질병 속에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하나님께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찢으셨지만 싸매어주시고 상처를 아버지 꿰매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다시 고쳐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 그 고룩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해보시는 교회 원로 목사님 또 아버지 주의 종들 우리 매지영 목사님 이매령 목사님 홍서인 전사님 김다운 전사님 안에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우리 어린 생명들 학생들 지혜 청년들의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 주여 우리가 아버지 신앙의 훈련이 나체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교회 직장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 응답 중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하는 일하시고 지금 하는 역사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주여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주가 다윗의 수금과 같이 여호와 앞에 아버지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아버지 그 영혼을 시원케 하며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찬양과 연주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내부시는 죄를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는 뜻을 정하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허름한 산재물로 들려지는 아버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아버지 깨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막힌 담을 열고 우리의 기도가 묶임을 풀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모든 영적인 질병들 육신의 질병들 암병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여호와 아빠 치료하시는 그 광선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셔서 영적 아버지 여호와 되시 승리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는 지혜종들에게 아버지 각양 좋은 하나님의 은사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아버지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여 기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픈 영혼들 병든 영혼들 위해 기도할 때 그 아버지 내 종이 아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떠나갈 지어다 주님 예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질 지어다 사랑이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급성님 부정야 아버지 임파성 거대 비만증 나사는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아버지 횡회장 농나장이 떠나가며 아버지 머리의 두통과 내 아버지 병전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공황장애 강박장애가 떠나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허리 디스크 전이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위장병들과 간의 암병들과 심리장 췌장의 연약함들을 지어다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류증 식도염 중이염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관절염 류마티스 아버지 하나님 뼈의 골절과 아버지 상한 근육들 연약한 모든 것들을 지어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소아의 장기들 그 기관들을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목중에 기한 생명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태어난 어린 생명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면역력을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평안으로, 예수 평안으로, 하늘 평안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기도, 가난 여인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과 절박함과 아버지의 큰절김으로, 낮아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구시는 곳곳에 무너진 예배 재단들, 기도의 재단들이 다시 회복되게 주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주님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아버지 주님 은사와 달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기를 예배하면서 사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그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곳이 배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배달의 예배, 야복의 예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 배달로 올라가자, 일어나 배달로 올라가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걸어가는 신과 사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서 여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령님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강하고 강한 성령의 불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나타나고 주님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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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이고 빈들이고 저물어가는 이 세상, 아버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이 끝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방법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의 길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방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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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우리의 약복의 신음, 주여 우리 아버지 가장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은, 끊지 못했던, 끊지 못했던 죄악들, 가장 견고한 사단의 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지며 무너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스라엘의 역사, 부디엔의 새 아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 일하십니다. 지금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내 주님 저와 여러분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세상 굳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서 모아는 주님 온 세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뵙겠습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 삶의 자리 그 일상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세상 끝날에 바로 거기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맞을 거룩한 신부의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늘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